방탄소년단 서울 는 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는 그룹 방탄소년단 앱이 왼쪽부터 슈가진 전국 랩몬스터 지민 제이홉이 1일 오전 서울 마포 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글로벌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는 러브 마이셀프 펀드를 구축해 기부, 향후 2년간 앨범 음반 판매 수익 3%, 공식 굿즈 판매 수익 전액, 일반인 후원금 등을 캠페인에 지원한다. 2017년 11월 1일 mjkang@yna.co.kr 서울 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ABC 뉴스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다. 19일 이하 현지 시간 미국 ABC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의 출연 소식을 전했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ABC 채널을 대표하는 아침 방송이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6일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있는 굿모닝 아메리카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오는 25일 M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이어 굿모닝 아메리카까지 출연을 확정했다. 유엔 총회 무대도 앞뒀다. 방탄소년단은 24일 낮 뉴욕 유엔 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니세프와 손잡고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제73차 유엔 총회가 이번 주 개막하면서 각국 정상이 유엔 본부에 모이는 시점과 맞물려 대표적인 K-팝 그룹이 초청된 것이다. CLAP@yna.co.kr 2018년 9월 20일 8시 7분 송곡.